여러분, 머리 좋은데 싸움까지 잘하는 귀여운 너구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다가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핫토이 제품인데요, 엔드게임 버전의 로켓라쿤을 준비했습니다. 온지 좀 며칠 됐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주 너구리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박싱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박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로켓라쿤 잘 되어 있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로켓 잘 되어 있고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로고 있고요, 위쪽에도 이름이 적혀 있네요. 누가 로켓인지 모를까봐. 뒤에는 뭐 여러가지 설명과 스텝들, 그 다음에 라이센스 관련 되어 있고요. 여기 중요한 게 요거 홀로그램, 정품 홀로그램 있습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가품이니까요. 빨리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잘 보이게끔 뻥 뚫려 있죠? 보시면은 캐스트 앤 크루 있는데 여기 한국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내용물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같이 보실까요? 네, 패키지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로켓라쿤 들어있고요, 나노 건틀렛이 들어있습니다. 고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쓴 것 하나, 안 쓴 것 하나 있고요. 머플러가 두 개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요, 총이 총 네 자루가 들어있고요, 제인 몸에 있었던 인피니티 스톤을 적출해내는 그런 장치죠. 그리고 큼지막하게 베이스가 들어있고요, 손 여분 손이 세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관절까지 더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로켓라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입이 담은 헤드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수염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 봤으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헤드를 먼저 봐야겠죠. 헤드 보시게 되면요, 일단 입을 벌리고 있는 거고요, 이빨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잘 보이죠. 굉장히 날카롭네요. 여기 물리면 아주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눈동자가 묘미예요. 이 피규어, 12인치 피규어들은 눈동자 뭐 조형도 너무 좋지만 이 반짝반짝 도색을 아마 레진으로 위에 한번 덮는 것 같기도 한데, 요거 참 6인치에도 적용하면 기가 막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코도 맨질맨질하게, 아우 굉장히 느낌이 동물 같아요. 네, 요 수염이 진짜 같은 느낌이라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저는. 네, 요런 나머지 털의 느낌들, 도색들, 조형들 굉장히 좋고요. 자, 일단 목이 움직이고 헤드가 또 따로 움직입니다. 근데 헤드 쪽에 볼 조인트가 있긴 한데 이게 조형이 이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동성이 좋진 않아요. 목도 이렇게 돼 있고요. 뒤통수 보게 되면 요런 반질반질한 털의 결, 윤기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트 보시죠. 수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화의 그것과 굉장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색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어두운 빨간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 이 수트를 입고 있는데요, 목도리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상체 쪽에 이렇게 관절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수트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합니다. 하체랑 연결되는 곳도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수트가 살짝 늘어나긴 하지만 이 이상 돌렸다가는 조금 불안한 느낌. 그래도 어지간한 뭐 다이나믹한 포즈는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분 도색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팔 가동성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약간 헐렁이는 느낌. 앞쪽으로는 뭐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안쪽으로도 살짝 모입니다. 근데 360도는 돌릴 수가 없어요, 수트 때문에. 발꿈치 접힌 상태에서도 여기 관절이 있어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팔목 아대도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게 디테일 살려서 이렇게 해줬고요, 손도 잘 움직입니다. 역시 여기도 볼 조인트라서 손이 잘 움직이죠. 벨트 보게 되면은 디테일 살려줬고요, 여기 뭐 수납함 같은 거 있고, 옆에 이제 총집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수트가 이게 올인원 수트예요. 올인원 우주복이라고 하죠. 요 밑에 쪽에 까만색 부분과 여기 겨드랑이 쪽 까만색 부분이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벌리더라도 큰 무리가 없이, 근데 이제 조금 더 벌리게 되면 부러질 것 같아요. 여기 관절 자체가 여기서 고관절이 걸리거든요. 연장 그런 거 안 돼요. 자, 앞에 90도 정도 더 올릴 수 없어요. 네, 조형 때문에. 뒤로는 뒤로도 조금 힘드네요. 한 이 정도. 네,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봐야겠어요. 무릎 이중 관절은 아닌데
요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움직인 상태에서 이쪽에 관절이 있어서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요. 자, 무릎 쪽에 보호대가 덜렁거려요. 조금 거슬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포징했을 때 맞춰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거나 할 때도 무릎이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포징할 때는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장화, 부츠 잘 되어 있고요. 옆에 지퍼 도색들 아주 디테일한 거 잘 살려줬습니다. 게다가 웨더링까지 되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발목에도 볼 조인트 사용돼가지고 잘 돌아가고요. 앞꿈치도 움직이기는 합니다. 근데 접지력은 좋아요. 왜냐면 이전에 인피니티 워 버전은 맨발이었거든요. 발꿈치가 이렇게 꺾이면서 세워져가지고 자립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근데 얘는 자립이 너무 잘 돼요. 뒤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요. 꼬리에 뭐 도색이라든가 조형 너무 좋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동도 위아래로 움직이. 아이고 깜짝이야. 미안해. 여기 축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등판 쪽에 개조 당했을 때 메고 있었던 백팩은 없고요. 이렇게 수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가격은 마음에 안 들어요. 머플러 누르고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머플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예 조형을 해놓은 게 있고요. 이렇게 천 안에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준 게 있습니다. 얘는 다 풀리진 않고 이쪽이 이제 접착이 돼 있어가지고 목 안에다 끼는 건데요. 장착하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부터 장착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목을 빼주고요. 얘를 위에 얹어주고 이렇게 얹어주고 다시 목을 끼워 줍니다. 살짝 원래 이게 없을 때는 조금 부자연스러웠는데 오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이게 연질이라서 뭐 가동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움직이거나 포징을 지었을 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쫙 달라붙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감 자체가 천이 아니고 PVC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도색은 좋은데 저는 그래서 얘를 메인으로 하지 않고 얘를 메인으로 할게요. 얘로 갈아 낄게요. 네, 천으로 갈아 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훨씬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뛰어갈 때는, 뭐, 싸울 때는 이렇게 또 움직여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핏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무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무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조금 크기가 있는 것과 옆에 총집에 넣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색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도색 색감도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디테일들 잘 살려줬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거든 손에 쥐어줄 수 있어가지고 좋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얘는 총집에 넣어주고 얘를 손에 한번 쥐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무기 살펴봤고요. 곡을 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곡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 두 가지가 있지? 이게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자석이 붙어있어요. 자석이. 그래서 머리 쪽에 자석이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고글을 올렸을 때 표현이 가능하고요. 하나는 고글을 썼을 때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고글이 좁은 게 있어요. 고글이 좁은 거는 이렇게 머리에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쫙 기가 막히게 머리에 잘 붙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고글이 이렇게만 돼 있어요. 밴드가 없어요. 밴드 그냥 붙여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다른 거는 이렇게 위에 붙여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휘어 있기 때문에 각도가 눈에 쓰는 고글이에요. 그래서 눈에 딱 고글을 썼을 때 안에 눈동자가 보이죠. 아, 아주 이런 거 좋습니다. 역시 이것도 안타까운 건 밴드가 없다는 거. 고글에 밴드가 없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눈에 쓴 거보다는 위에 붙여서 올려놓고 있는 모습으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파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또 다른 파츠는 얘입니다. 얘 굉장히 중요하죠. 얘 뭔지 아시죠? 제인 몸속에 있었던 인피니티 스톤을 빼려고 할 때 사용했던 장치인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이제 또 클리어 파츠를 써가지고 고급진 느낌까지 듭니다. 이거 항상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이것도 이따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다음에 짜잔, 바로 요겁니다. 아, 나노 건틀릿. 이야, 요거 아주 좋습니다. 인피니티 스톤까지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LED는 들어오지 않아요. 손가락도 움직이는 거 없이 딱 요대로입니다. 하지만 뭐 광빨도 그렇고 도색도 그렇고 조형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얘를 들고 또 뛰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출샷, 포징샷 한번 가볼까요? 네, 로켓라쿤 요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인한테 가기 전에 느낌 요 정도 되겠죠? 네, 요걸 손에 들고서 이제 뽑으러 가기 전에 이런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고요. 포징이랄 것까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생각보다 자립이 잘 되다 보니까 포징할 맛이 나네요. 제가 이렇게 스탠드를 막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시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자립이 잘 되는 거 정말 마음에 들고요. 요런 포징 자연스럽게 머플러와 함께 지어집니다. 괜찮네요.
네, 로켓라쿤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우, 이거 간지나네요. 포징이 잘 되니까, 와, 이게 멋있네. 인피니티 워 버전의 로켓라쿤과는 뭐 비교가 안 되네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징 가능하고요. 특히나 저 머플러 때문에 역동적인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꼬리를 저렇게 들고도 서 있다는 거가 너무 좋네요. 접지력이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포징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한 손으로만 총을 드는 모습인데 귀엽기만 했던 로켓라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로켓라쿤 양손에 총을 들고 매우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이 스탠드가 원래 6인치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6인치랑 키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덩치가 훨씬 크다 보니까 무거울까 생각했는데 아 요거 아주 잘 버텨주네요. 아무튼 이렇게 역동적인 포징을 한번 지어봤는데 매우 잘 잡힙니다. 포징 짓기는 진짜 갑인 것 같아요. 로켓라쿤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이렇게 포징 잘 잡히는 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발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포징이 잡히는 로켓라쿤 아주 좋습니다. 스탠드랑 궁합도 매우 좋고요. 로켓라쿤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뛰면서 양손으로 총을 쏘는 포징인데요. 조금 큰 총으로 바꿔줘봤습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스탠드를 사용하긴 했는데 역대급 라쿤입니다. 머플러가 역할을 크게 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총도 일단 디테일이 끝내주기 때문에 무기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다이나믹한 포징이 매우 멋져 보이는 고글도 일부러 쓴 고글로 바꿔줬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로켓라쿤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큰 특색이 있는 베이스 스탠드는 아니긴 하지만 앞에 로켓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로고와 함께 멋지게 베이스가 되어 있는 스탠드인데요. 스탠드는 좀 빼고요. 이렇게 바닥에 밑판에다가 발을 한짝 올려서 이렇게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나노 곤틀렛을 들고 한쪽에는 총을 들고 어디론가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는데요. 역시 이 포징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6인치 액션 피규어 갖고 노는 그런 느낌이에요. 포징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주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가격만 빼놓고는 다 마음에 드는 그런 로켓인 것 같습니다. 빨리 아이언 패트리어트를 받아가지고 같이 좀 전시를 해놓고 싶은데 과연 언제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로켓라쿤 굉장히 마음에 들고 멋진 포징, 자연스러운 포징이 잘 나오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핫토이에서 나온 로켓라쿤 어벤져스 엔드게임 버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형도 좋고 도색도 좋고 뭐 관절도 좋고 접지력도 좋아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스탠드 없이 전시할 수 있을 만큼 포징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그런 피규어였습니다. 총도 두 종류가 총 네 자루나 들어가 있었고요. 머플러도 움직이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선택의 폭을 넓혀줬습니다. 나노 건틀릿까지 들어있어가지고 그 퀄리티도 괜찮고요. 전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구성이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데 가격이 추천 할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핫토이 아시죠 여러분? 좀 그래요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빨리 아이언 패트리어트 와가지고 함께 전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